저희 산에 한달 만에 와봤습니다. 그랬더니 풀이 어마무시하게 자랐네요. 주변에는 칡들이 우거져 있고요. 아, 여기는 개간을 해서 더덕도 심고 도라지도 심고 잔대도 심고 그랬거든요. 오늘 와보니까 풀이 엉망이 되어 있네요. 뭐 칡은 뭐 이렇게 뻗어나가서 엉망이고, 이 주변을 오늘 애초기 작업해서 깨끗하게 정리할 거고요. 이 나무는 낙엽송이에요. 큰 것만 놔두고요. 이렇게 어린 나무는 다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백 그루가 자라고 있어요. 이런 낙엽송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번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작은 나무들이. 그래서 안될것 같아서 모조리 저 위에 큰 나무에서 씨앗이 날려와서 이렇게 번식이 되고 있어요. 이제 소나무는 그대로 둬야 되겠죠. 소나무는 그대로 두고,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런 어린 나무들이 이렇게 발화가 돼서 수만 그루가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나무들을 일일이 다 뽑아낼 수도 없고요.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자라고 있는지. 나중에는 여기 아무것도 심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 되겠어요. 지금 이 넝쿨이 뻗어 나가면 이렇게 중간에서 또 뿌리를 내려요. 그러기 전에 빨리 손을 써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또 진화물도 많이 나오는 그런 곳이거든요. 현재 이렇게 보이는 그 꽃이 진화물입니다. 진화물. 여기 낙엽송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자라고 있는지. 아, 놀랬습니다. 놀랬어요. 이 소나무가 이렇게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소나무는 뭐한 15주 그 정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에 와서 주변에 있는 풀도 조금 정리를 해주고 내려가긴 했는데, 아, 여기 이제 소나무 보이죠?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이제 예쁘게 키우려고.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전부 다 낙엽송이에요. 아, 이걸, 이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려면, 뭐, 한 시간? 제가 또, 요소를 많이 깎아봐서 예초기 작업은 자신이 있습니다. 깔끔하게 해놓고 후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풀 베고 정리한다고 1시간 30분 조금 더 걸렸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풀은 베었지만 칡넝쿨은 계속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뻗어 나오겠죠. 이제 겨울에 내두를 찾아서 제초제를 주입하면 뿌리가 썼거든요. 그러면 되고요. 이 낙엽송이, 이런 어린 낙엽송이 수백만 그루 지금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애초기질을 해도 작은 나무들은 이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일단 풀은 이렇게 깔끔하게 이제 해놨고요. 내년 봄부터 관리를 좀잘 해야 될것 같아요. 큰 나무는 밑에 이렇게 살려둔 이유는 산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3년 전부터 이렇게 키우고 있고요. 여기 잔대 심어놓은 자리도 깔끔하게 이렇게 이제 정리를 다 했어요. 이렇게. 도라지는 지금 씨앗이 익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두었고요. 이 주변으로
여기 보면 측량콜 갖고 이렇게 정리를 다 했습니다. 이 넓은 지역을 1시간 30분 조금 더 걸렸지만 벌초하는 것보다 더 힘드네요. 이런 뭐 사리나무 같은 거 해서 매년 보면은 이제 이 밭과 주변에 채초대를 한 번씩 뿌려야 될것 같아요. 안 뿌렸더니 여기 측량콜 한번 보십시오. 관리를 잘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부터. 그리고 소나무는 애초기질 하면서 새 그루 나도 모르게 베어져 나갔습니다. 시간 많이 걸리네요. 이거 보십시오. 이 모습이 작아 보여도 넓어요. 이 정도면 해놓고 이제 가끔 뭐 이런 억새풀이나 이 억새풀이 또 갑자기 이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억새풀이 내년에 이제 나오면 여기에다가 이제 제초제를 뿌려서 이제 뿌리까지 이제 소멸되게끔 그렇게 해야 되겠죠. 뭐 애초기절은 힘든 거는 없어요. 힘든 거는 없는데 이제 나무 같은 거 탁탁 칠 때, 예, 그때가 조금 힘들었고요. 여기 보시면 이 소나무 제가 표시를 해놨거든요.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있던 소나무들은 안전하게 했고, 요 밑에 가면 또 저번에 이제 곡을 넣어놓은 여기 있죠. 여기 곡을 넣어놓은 소나무도 있고요. 또 여기 또 있는데 갑자기 환경이 변하니까 그 위치를 잘 모르겠네요. 여기하고,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요거는 아침에 와서 철사를 이렇게 풀었어요, 여기. 철사를 풀었고. 풀이 너무 우거져가지고 저 녀석을 못 봤어요. 풀어줬어야 되는데. 아, 이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풀어줘야 되겠네요, 여기. 이렇게, 요거는 풀어줘야 될것 같아요. 풀어주고. 이제 정리하고 이제 집에 가야 되겠죠. 아, 더덕은 엄청 올라왔더라고요. 더덕 씨앗 뿌리고 그냥 이대로 그냥 방치하고 그냥 그대로 둔 거예요. 풀맛 조금씩 와서 이제 뭐 뽑아주고. 그리고 이쪽으로도 더덕 씨앗을 뿌렸는데 이쪽에는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도라지는 뭐잘 자라고 있고. 뭐 그렇게 이렇게 여기서 이제 뭐 약초 조금 좀 해보려고 이렇게 이제 좀 깔끔하게 해봤습니다. 또 이제 나무 밑에는 반 엄지 식물을 기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중간중간 놔둔 거는 또 진화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두었습니다. 낙엽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재초제를 한번 쳐서 작은 그 이런 나무들이 이제 없애야 되겠죠. 그래야 뭘 심어도 약초를 심든 소나무를 심든 뭐가 잘 되겠죠. 오늘 산을 한번 깎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